인적이 드문 새벽 길가에 트럭 한 대가 멈춰 섭니다. 모자를 쓴 사람이 차에서 내리더니 상점 앞에서 무언가를 살핍니다. 이내 온 힘을 다해 상자를 들어 올려 적재함에 실은 뒤 유유히 떠납니다. 훔쳐간 건 휴대전화 점포의 무인 택배 수거함이었습니다. 매장에서는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택배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분실과 도난 사고가 잇따르자 2주 전 사물함을 설치했습니다. 택배 보관하려고 요즘에는 그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해가지고 여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랬더니 아침에 왔더니 없어진 거예요. 사물함은 철로 만들어져 무게가 20kg이 넘고 보는 눈이 많은 왕복 10차선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업주는 누가 이걸 훔쳐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도 없었는데 그렇게 뭐 대로변이나 크게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큰 걸 누가 어떻게. 당초 택배함이 위치한 장소에서 불과 두 발자국 떨어진 이곳에서는요. 범행 당시에도 CCTV가 상시 녹화 중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마침 택배 온 물건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무인 택배함을 훔쳐간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새벽 1시 20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가게 밖에 놓인 무인 택배함을 훔쳐간 남성을 추적해 오늘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현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택배함을 폐기하려는 철물로 착각했지 휴대전화를 노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도난당한 택배함은 높이 120cm, 무게 23kg 상당의 철제 재질의 보관함이며 택배 분실과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